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스 마이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년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3월에 인사드리고 4월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네, 벌써 4월이 시작된 것 같아요. 와, 근데 4월이라는 게 이제 2분기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네. 2분기 계획 있으세요? 2분기에는 좀 주식시장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나는 주식만 생각한다? 네, 생각할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2분기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다 더 밝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2분기에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2부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만 기다리셨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 활짝 열려있습니다. 지금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죠.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역시나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1부에서 상담이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2부 신청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1부에서 교재를 드렸다면 2부에서는 USB를 챙겨드립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인데 어떠한 내용인지 전문가님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매수 타이밍하고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 아,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 선정 방법과 그런 방법들이 13강에 거쳐서 영상으로 좀 담겨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13강이면은 뭐 노하우들이 아주 농축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뭐 USB가 필요한 이유나 뭐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들의 고민, 뭐 다양한 이야기 다 좋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지금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 이 시간에 꼭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역시나 3회 무료문자 체험권 함께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오늘도 푸짐하게 챙겨드리고 있는데 이거 놓치시는 분 없으시겠죠? 샵 3772번으로 많이들 신청해주세요. 그럼 전문가님, 네. 2부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볼까요? 네. 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오늘 종목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봄 날씨가 완연한 것 같습니다. 벌써 날씨가 좀 더운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고 제가 오늘 이 방송국으로 오는 길에 옆에 벚꽃도 참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놀이도 가고 싶고 하시겠습니다만 고민이 많으시면 또 그 꽃놀이도 예뻐 보이지 않으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종목 고민에 대한 부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노란톡에 접속하시면 제가 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과 시황 전략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단 자막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를 좀 보시면 스캔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이 스캔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USB 참여 안내 방법은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시면 될 텐데요. 제 이름과 함께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여러분 13강의 USB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제가 항상 이 방송이 끝나고 공개 방송을 바로 온라인으로 이어서 1시간 동안 더 진행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 좀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으로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네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온라인 참여 안내 방법도 안내해드리니까 그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상담 119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미국의 인프라 투자 발표가 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자금 조달이 2,200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하지만 오히려 기술주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고,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투자 수단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실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3,08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3월 중순쯤에 3,000포인트까지 이탈하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공포 국면이 놓여 있었는데요. 오늘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흐름들은 대형주 중심에서의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테마성 장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백신 여권 관련된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줬었죠. 과거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EU에서 시작을 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백신 여권에 대한 부분들이 SK텔레콤이 백신 여권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만 관련주로서 라운시큐어라든가 아이크래프트, 그다음에 질환지구로 시큐리티 같은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중에 특징 종목으로는 라운시큐어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중한 때 사실 강하게 올라가면서 상한가 부근까지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9%대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 특히 SK텔레콤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어제 시간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량 거래가 붙이면서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정치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텐데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또 급하게 쏟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다시 눌림목 자리,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조정의 흐름들을 보인다라면 여러분들이 백신 여권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라운시큐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는 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감사보고서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만 문제만 없다라면 종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은별 씨께서 종목 상담 참여 안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2분기도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계획 세우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매해가 시작이 될 때 1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 1년 계획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매 분기마다 그리고 매 달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는 5천 원인데 시장 상황이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 매도할 타이밍이 올 때도 있고요. 오히려 더 끌고 가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계좌의 종목들, 그 고민들 오늘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중간점검 힘차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상담은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해 주시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종목 고민들도 발빠르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돌림판 이번에도 열심히 돌려서요. 좋은 선물, 푸짐한 선물 많이 많이 챙겨드릴게요. 지금 바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 오늘도 선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7시에만 받아갈 수 있는 1시간 동안만 진행되는 아주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서 문자 발송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한 만큼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문자만 보내기만 하셔도 3일 문자 체험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무료 문자 체험까지 많이들 넣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최대한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지금은 2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2시간이라도 시간이 정말 정말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 최대한 많이 들어드릴게요. 서용원 전문가님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보기 앞서 제가 문자 온 문자들을 살펴봤는데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그렇게 찍어 보내시면 아무것도 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샷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노란톡 접속 안내 방법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USB 자동 신청되니까요. 여러분 추첨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도 지금 QR코드와 좀 자막이 나가고 있죠.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연결 먼저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주셨나요? 비트리비엔트 11월 23일에요. 29,100원에 샀는데 네. 그 뒤 가격이 올랐는데 제가 그거를 못 팔아갖고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네. 지금은 3분의 1 토막 11,950원인데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는데도 오르질 않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전망은 있는지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걸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이 종목을 수익 연대 못 파셨다는 거죠? 네, 그 뒤로 사가지고 계속 올랐는데 제가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좀 오르겠지 하고 있다가 보니까 계속 빠져갖고 지난번에 엄청 많이 빠져갖고 이제 오늘은 11,950원 됐는데 제가 보니까 외국인 주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네네. 이제 이렇게 왜 안 오르는지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네. 누가 추천을 해서 젊은 사람이 해갖고 산 거예요. 네, 그러세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은 뭐 바이오 종목이죠. 바이오 종목. 그리고 네, 네, 네. 안구 건조증 최근에 임상 실패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실패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목표치를 달성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임상에 성공을 못한 부분들이고 좀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주가가 확 빠져버리는 흐름이 나타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악재가 없어서 없이 그냥 떨어졌다라면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최근에 이제 선생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1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사실 그 이상을 넘어가길 기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상의 흐름들로 봤을 때는 아 이제 본격적으로 네. 거래가 터지면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네.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 자리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 손절을 한다라면 이 자리에서 했는 게 가장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지금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손절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이 종목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 30%를 이 종목으로 담아간다는 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4년 연속 적자거든요.
네, 4년 연속 적자면은 5년 연속에서 적자가 이루어지면 이게 상장 폐지이기도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별도 기준에서는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 정도의 우려감은 아니지만 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시간이 필요해도 괜찮은데 그런 거는. 네, 근데 이제 전략들을 좀 살펴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매수가가 29,000원이시잖아요. 예예. 예. 근데 이 차트 화면을 보시면은 29,000원대에서 옆으로 상당히 박스권으로 횡보했던 자리에서 사신 거거든요. 근데 예, 여기가 예. 깨졌다라는 것은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가 깨졌다라는 건 여기 있던 사람들이 같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같이 못 파셨던 분들은 이 자리에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9,000원이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자리에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은 만 원대 초반, 12,000원이 깨지면서 이제 바닥을 슬슬 다져가고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일단은 이 자리가 좀 다져지는 모습도 나타나주고 있는데 사실 거래량이 좀 들어오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거래량을 잡아먹을 만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루 정도 최근에 외국인이 한 4거래를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돌릴 거야라고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나 이런 전략으로는 지금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자리에서 조금 바닥이 다져지는 흐름들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만 원대가 가까이 오면 전 절반 정도를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물론 뭐 테마성과 함께 임상 성공을 하면 뭐 바이오주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급등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2만 원짜리에 대한 매물대가 있으니까 2만 원짜리에서는 일부를 좀 매도를 하시고 다시 15,000원짜리가 도달하면 왜냐하면 이거 한 번에 못 올라가 V자 반등으로 못 올라갑니다 이건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매매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내가 29,000원까지 들고 있겠다라는 전략보다는 2만 원짜리에서는 일단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을 좀 매매를 하시다가 다시 이게 15,000원짜리 언저리에서 좀 등락 거듭을 좀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그때 다시 빼가지고 평단가를 좀 맞춰가는 이런 전략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서는 뭐 추가 매수 해봐야 여기서 평당가 맞춰봐도 22,000원 이상 이하권으로 내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비중이 뭐 60% 넘어가고 이럴 테니까 그런 전략은 좀 쉽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한번 좀 참고를 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빠진 게 며칠 안 됐어요. 갑자기 빠져버렸어요. 아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1월 달에도 한번 빠졌다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듯 했다 다시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두 단계 내려서 빠졌기 때문에 저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다시 매물대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올려놓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지 어떤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지금 자리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행히 뭐 5월 달에 뭐 문제가 될 만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그 점들을 좀 확인을 하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 사가지고요. 단가를 내릴까 했더니 사지 말라고요? 네, 지금은 좀 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이 닿았다라고 판단이 안 되니까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어느 정도는 만회해간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진행을 해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따가 또 노란톡이랑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른 분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선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요. 가지고 있으면은 뭐 상장 피지 이런 건 안 되고 좀 선생님. 네. 저희가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어가지고 네, 만약에 네. 조금 더 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요. 네. 노란톡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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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선물 먼저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지금 낙폭이 너무 크셔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뭐 노란톡이나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양하게 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 도움 잘 받으셔서 다른 종목으로 만회 꼭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연락드리니까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119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너무 손실이 크셔서 많이 슬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종목, 나머지 비중으로 채우시면 되니까요. 너무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간 점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 종목 좀 불안한데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에게 고민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 그리고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저희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나 혼자 매매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강의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어요. USB 원하시는 분들은요, 13강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본만 좀 탄탄히 다져도 대응하기가 조금 더 원활하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3일 무료문자 체험권 역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3일 문자 체험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빠르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을 보시는 부분들은 항상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 자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종목 상담을 참여하고 계시지만 그게 난 선정이 안 된다 하셔서 너무 아쉬우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참여를 해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밑에 하단에 QR코드로 스캔을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여시고 스캔을 화면을 하시면 바로 노란톡이 열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 여러분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삼성 SDS요. 삼성 SDS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19만 6천 원에 30%요. 30%에 19만 6천 원이요? 네네. 이 종목을 최근에 사셨나요? 작년에 샀는데요. 네. 21만 원 사지고 지금 물타기 해가지고 19만, 단가가 19만 6천 원으로 맞춰졌어요. 아, 저 추가 매수를 하셨군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보시는 전략이고요. 그죠? 네. 자, 이 삼성 SDS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뭐 최근에 좀 실적이 좀 주춤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사실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그렇게 줄어든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한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삼성 SDS는 과거에 그 삼성 그 이건희 회장님들의 자제분들 이 모두가 갖고 있는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사실 좀 있었었죠. 왜냐하면 이거를 어느 정리를 해야 상속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이 기업은 삼성전자와의 매출량이 거의 비슷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좀 홀딩 관점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네. 무거운 감이 있죠. 이 종목 자체가 네. 움직임 자체가 조금 무거운 감이 있고 사실 우리 시청자님도 1월 달에 한번 강하게 올라갈 때 아 이제 좀 가겠다 싶었지만 또 결국에 또 다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흐름들에 있어서는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살펴보면 뭐 디지털 전환 산업의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앞으로 이런 좀 디지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부품 향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좀 연기금이 좀 손대는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하신다라면 현재 가격보다는 좀 상승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매수가 21만 원대에서 뭐 19만 원대에 좀 내렸다라는 전략들은 뭐 충분히 잘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 가격대에서 지지라인대가 추세 흐름들은 충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자리 평,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의 움직임들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20만 원, 21만 원대 흐름들에 좀 저항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들고 계셨다가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평단가를 맞추신 거니까 저는 이 자리에 왔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저점에서 왔을 때 다시 매수하셔서 평당을 더 낮춰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라면 좀 중장기적인 흐름들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주봉상의 흐름들을 보면 최근 2020년에 좀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좀 착실하게 좀 주가의 흐름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렴 과정을 보였다가 터졌고 다시 이 자리에 좀 지지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등락 거듭의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아직 아예 가져가시다라면 24만 원 정도에 한 1년 이상 보시면서 홀딩하시는 전략도 괜찮지만 만약에 조금 반복 매매를 하신다라면 뭐 20만 원 좀 넘어가는 선에서 일부 매도했다가 다시 또 19만 원대에서 좀 재매수하셔서 평단가를 좀 맞춰가시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저는 뭐 조금 무거운 종목인 만큼 좀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갖고 갈 생각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저는 30% 비중이시면 저는 뭐 그 이상으로 매수하시는 걸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그럼 안 가면은 또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30% 비중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식 투자 자체에서 있어서 저는 30% 이상의 비중 자체는 좀 권해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전화 주시고요. 오늘 선물 안내 또 은별 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제가 이제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시려면 좀 마음이 지루하고 지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지친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선물 한번 뽑아볼게요. 시청자님께서 아자 한번 외쳐주시면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아자! 아자! 가자! 우리 시청자님 종목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SDS 그래도 좀 탄탄한 종목 잘 매수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과연 선물은 어떻게 나올지? 정말 정말 맛있는 따끈따끈한 치킨이 나왔어요, 시청자님. 저희가 네, 문자로 선물이 가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저희 방송 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발빠른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맛있는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저희 종목상담 1, 2, 9 2부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활짝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샵 3772번이고요. USB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넣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를 발표한 다음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문자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다음 또 종목 상담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좀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화 연결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끝나고 오시면 돼요.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이 방송은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이 못해드리고 자세하게 못해드리는 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끝나고 여러분들 온라인 방송으로 공개 방송을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참여 안내 방법은 밑에 하단에 나오고 있죠. 샵 3772번으로 문자로 무료 방송 이렇게 네 자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붙여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무료 방송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무료 방송 띄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안내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스마트폰이나 뭐 PC를 통해서 접속 가능하니까요. 또 많이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아, 정말 그러신가요? 아, 네, 굉장히 목소리가 엘레강스하시네요. 아, 저는 기니뮤직을 7,600원에 30%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막 빠르게 막 돌아가면서 막 오르는 것 같더니 막 축축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지금은 뭐 6천 몇백 원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게 올라갈까요?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뭘까요? 뭐 좋다 그러고 그냥 뭐 사람들이 막 보니까 그게 제일 종목이 화려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사면은 상 치는 거 한번 구경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남들은 다 치는데 나도 딱 사고 나서부터 상 한번 안 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내려가기만 하고. 네, 지금 목소리를 들으시니까 굉장히 성우분 같고 차분하실 것 같은데 주식 투자는 굉장히 와일드하시네요. 아, 네, 근데 더덕하게 사갖고 지금 속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세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니뮤직은 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음원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노래를 이제 스트리밍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회사의 모회사가 이제 KT가 이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KT가 컨텐츠 사업의 역량을 키우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새로 회장이 좀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기대감으로 이제 강하게 급등하라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서 이미 상한가가 한번 나왔죠. 네. 그러고 나서 샀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들어가셨으니까 상한가가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네. 좀 한 번쯤은 더 올라오는 흐름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언제? 언제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 지금 흐름들을 보면서 자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 사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산 사람들은 언젠가는 팔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최근에 8,290원을 터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더 올리려는 목표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팔았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 거래량들을 소화할 정도의 대량 거래가 터진 적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최근에 조정 나올 때 거래량이 좀 감소한 흐름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어느 네. 선에서 조금 조정을 보이다가 한 번쯤 네. 튀어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다시 또 매도를 하는 이런 패턴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좋고 KT와의 협업과 앞으로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네.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너무 좀 높아요. 올라갈 때 사시거나 아니면 올라갔다 떨어질 때 더 올라갈 것 같아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매수 타이밍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네.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한 6,330원을 좀 잡아드릴 텐데 일단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가 들어오는 자리가 오면 저는 매도를 네. 했다가 네.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천 얼마요? 지금 손절가는 6,3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네. 거기까지 밀린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제가 이 가격대를 잡아드리냐면 여기가 네네. 깨지면은 추가적으로 더 한번 훅 쏟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청자님도 이 자리를 지지 못하면 더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좀 계속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 지지 라인대를 말씀드린 거고 네. 한번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네. 저는 매수가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셨다가 네.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이나 아니면 앞으로 또 이 후발주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좀 바닥권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군요. 네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네네.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우 정말 말투가 너무 고급스러우셔가지고 배우고 싶어요. 네 제가 돌림판 돌려서 또 맛있는 선물 한번 챙겨드릴 텐데 한번 제가 네. 한번 돌려볼게요. 네네. 하나 둘 지니 우리 지니 뮤직이 꼭꼭 우리 시청자님께서 6,300원까지 안 떨어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네. 엄청 큰 한숨을 쉬셔가지고 아 정말 손절가 터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선물은 치킨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저희 이렇게 발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샵 3772번 발장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USB 신청 역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13강의 동영상 강의가 담겨있는 USB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3일 문자 체험권 역시나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푸짐하게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빠르게 해결해 드려야겠죠.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다음은 또 문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5570님께서 대형 포장을 올려주셨는데, 대형 포장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서영원 전문가님. 쿠팡 관련해서 오를 것 같아 투자했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2910원이시면 지금 뭐 매수가신데 벌써 불안해하시는 거는 조금 아직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좀 홀딩을 하고 계셔도 될 겁니다.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만드는 회사죠.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이름에 있어서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우리가 이 상자에도 백판지와 골판지를 나눠서 설명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택배를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골판지가 많은지 백판지가 많은지. 백판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구두를 싼다거나 이런 하얀 게 이제 백판지고요. 골판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자죠. 그 상자에 대한 매출량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택배 거래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쿠팡이 특히나 나스닥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선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 정고점을 목표로 가져가시는 전략보다는 그 중심 가격에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일단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쿠팡 상장에서 올라갔다가 이날 하한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뭐 거래량이 터진 부분은 아니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 거래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중심 가격에 대한 매물대가 좀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의 목표가는 3,350원 자리 좀 잡으셔서 한번 좀 번쩍이는 자리에서 팔고 나오시고, 왜냐하면 윗꼬리가 좀 달릴 수 있어요. 뉴스가 없으면 특히나 더 그럴 거고, 뉴스가 있으면 좀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항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가져가 보시고, 손절가는 21선 잡아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2,700원 전후에서 손절가 잡으시고 홀딩해보시면 좋은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유튜브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왕개미님이십니다. 여왕개미님이 서영원 전문가님 힘스 평당가가 14,700원 10%입니다. 종목처럼 힘을 발휘할 날이 올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아, 그렇죠. 일단 힘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힘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좀 특이한 부분들인데 최근에 유전체 분석 장비와 시약 국산화 개발에 함께 또 EDGC랑 MOU 체결을 하면서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가에 아직까지 좀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 14,700원짜리가 조금 매수가가 높은 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좀 수렴 형태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구간에서 좀 이평 수렴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올라오는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 자리까지에 대한 목표치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이 조금 작으시니까 오히려 지금 14,000원 이하권에서는 조금 더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하셔서 평당가를 맞춰서 한 15,500원 흐름들 전후까지 좀 가져가 보시면 충분히 좀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끝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박스권에 대한 상단 매매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분께 또 우리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네요.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볼게요. 가장 먼저 5570님 대형 포장 상담을 받으셨는데 쿠팡 이슈 때문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보유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대형 포장 과연 어떠한 선물을 가지고 올지 포장지에 좋은 선물이 담기는 것처럼 좀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문한 것처럼 설레이는데 아, 이 포장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군요. 네, 시청자님 대형 포장 그래도 보유하시면은 긍정적으로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아, 그럼 다음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여왕개미님, 꼭 여왕개미가 되길 바라면서 힘쓰 상담 받으셨는데 힘을 꼭 내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돌림만 돌려볼게요. 하나, 둘, 힘! 이름 말 그대로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분도 좀 잘 참고하셔서 이럴 수가. 응원의 메시지 2 응원이 돼버렸네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똥손 응결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면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종목상담 119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을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USB 지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당첨자분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3일 문자체험권 역시나 신청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이렇게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그럼 내일 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이 벌써 끝났습니다. 너무 저는 정말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단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또 안내를 해드릴 텐데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을 적어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이제 한 20분 후죠. 8시부터 온라인 방송이 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2분기가 시작이 되니까 2분기 전략과 그다음에 종목 상담들 함께 이어갈 예정인데요.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추첨이 아니고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이렇게 네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안내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방송 오픈해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얼른 올라가서 또 바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심주 리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관심주 리뷰로서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알체라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보가 많지 않으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AI 기반의 제품 개발과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요. 이 인공지능으로 어떤 거를 하냐면 이게 얼굴 인식을 하는 걸 합니다. 얼굴 인식. 근데 이제 얼굴 인식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어플들이 있으실 텐데 이 네이버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 기업 중에 스노우라는 게 있습니다. 스노우. 여러분들 그 얼굴에 이렇게 오이 모양 이렇게 땡땡 이렇게 화면 하는 거랑 여러 가지 이렇게 토끼 귀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뽀샵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찍으시는 게 스노우라는 어플이 있죠. 그 어플이 지금 최대 주주로 15%의 비중 갖고 있는 게 알체라라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노우가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얼굴을 변형시키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금 메타버스는 상당히 좀 이 컨택트 시장에서의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섹터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실적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좀 가치 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일봉이거든요. 이게 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처음에 상장했을 때 이렇게 좀 파동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갈수록 이제 파동을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한번 좀 붙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손절가를 잡고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면 한 번쯤 이슈로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34,450원인데 34,500원짜리에서 이하권에서 32,000원 사이까지, 그죠? 여러분 요 하단까지입니다. 그 자리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고 주식은요 절대로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분할 매수로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차 목표가는 4만 원 잡아드릴게요. 4만 원 잡아드리고 그 이상권에 대한 부분들도 뭐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지만 4만 원에서는 일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 27,50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는 종목들이 좀 테마성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 이미 급등해서 떨어지는 종목을 잡지 마시고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번쩍 올라오는 자리에서 제가 두더지 게임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올라올 때 탁 때려버리는 그런 매매로서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일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그래도 3,000포인트가 이탈되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그래도 시장이 상당히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당분간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피도 강하지만 코스닥도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본다라면 여러분들 지금은 지수 걱정보다는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흐름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달이 시작이 되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목 장세와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신다라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방송에서는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개 방송 준비해놨으니까요. 무료 방송이죠. 샵 3772번으로 지금 무료 방송 네 글자를 빨리 적어보내십시오. 그러면 바로 접속 안내가 돼서 접속을 하고 계시면 제가 8시 한 5분, 8시 사이, 그 사이에 제가 바로 마이크를 또 잡고 여러분들과 종목 상담과 그 다음에 2분기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별 씨께서 또 마무리 대응해 주실 테니까요. 인사해 주실 테니까 보시고 가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2시간 연속 방송 종목상담 119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용원 전문가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지금 당첨자 발표를 시작해 볼 텐데요. 과연 어떤 분이 당첨되셨을까요? 샵 3772번 오늘의 치열한 당첨은 누구일까요? 아, 지금 다섯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호 있나 빠르게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핸드폰 켜신 다음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성함, 주소 적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13강 동영상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는 뭐 서용훈 전문가님의 뭐 매매 기법을 조금이나마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2시간 동안 방송이 진행되긴 했지만요. 여러분들 저희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는데 3일 문자 체험 지금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그냥 다양한 이야기 보내주시면 되는데 가장 간단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와, 정말 이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안 되셨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저희 내일도 1시간 빠르게 6시에 찾아옵니다.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1부 내일 생방송으로 함께하시길 바라겠고요.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전히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 내일 만나요 여러분들. 금요일장 마무리 잘하시고요. 웃으면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